권총! 아, 권총 생겼어! 오 마이 갓! 많이 쪘어요. 와. 간헐적 단식만 해서 되는 게 아니란 거를 알았습니다. 식단 조절도 해야 돼요. 해 먹으려고 엄마도 해 드리려고 ABC 주스 만들고 있어요. 사과 무게, 사과 당근 1대 1대 비트 0.3 써서 저는 이거 씹히는 거 좀 싫더라고요. 좀 잘 넘어가도록 물을 좀 많이 넣어서 갈아줄 거예요. 공장 공장 가동했네요. 이거 두 개는 우리 엄마 거 엄마 드리고 이거는 저랑 우리 남편 먹고 짜놓고 냉장고에 넣어놓고 또 만들어 먹으면 돼요. 벌써 다이어트 한다고 생각하니까 조금 예민해지는 거 있죠. 파이팅! 네, 닭가슴살 냉동 해동시켜놨어요. 이제 밤마다 이제 내일 뭐 먹을까 그거 생각하면서 잠들어요. 양파 4분의 1쪽 닭가슴살 넣어서 카레 만들려고요. 그냥 다 때려넣은 버터 달지 않은 두유예요. 후추, 카레. 현미밥이에요. 2스푼. 가득 담은 2스푼. 됐어. 조금 짤 것 같아서 한 스푼만 더 넣을게요. 자, 맛을 봤는데 약간 짠 것 같아요. 그래서 달걀에다 생김, 생김 짜서. 와. 김에 또 싸서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. 달걀 진짜 맛있어요. 단백질, 단백질, 단백질 덩어리. 이렇게
10kg가 빠졌어요. 오늘 더 달려야겠어. 밥을 안 먹을 거예요. 다이어트도 시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. 생이 끝나고 나면은 좀 입맛이 없잖아요. 그때 해야 돼요. 그리고 이때 살이 잘 빠진대요. 이때가 황금기라고 해요. 구울 거예요. 에어프라이어에. 가슴살 매일 하나씩 해동하고 있어요. 냉동되어 있는 거 사서 이렇게 사용하니까 조금 번거롭긴 하죠. 해동해야 되고 하지만 가격도 저렴하고 좋은 것 같아요. 아라비아트 이걸로 뭐 토스트도 해먹고 스파게티 할 때 넣고 너무 많이 넣으면 짜니까 이 정도? 그라탕을 만들 거예요. 가지하고 호박 넣고 이렇게 올리고 닭가슴살 반 틈 정도 뭔가 이렇게 올려. 에어프라이어에 돌릴게요. 저는 넣고 어제 배고플 때마다 간식으로 방울토마토 계속 먹었어요. 오늘도 많이 먹어야지. 유자, 레몬, 청이네. 모짜렐라 치즈도 넣어야지. 두 끼 먹으니까 최대한 많이 먹을 거예요. 맛있겠다. 스리라차. 살짝. 그라탕기 하나 사야 되겠어. 이거 빵 굽는 용기에다. 순두부 재료들을 미리 이렇게 다 준비를 해놓으니까 샌드위치 만들기가 쉬워요. 뚝딱뚝딱 맘만 먹으면 금방 만들어요. 엄마가 가슴살에는 무조건 스리라차. 스리라차 궁합이 잘 맞아요. 맛있어.
통밀 식빵. 또잉.